라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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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이상 큰 대마조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지나가 빨리. 빨리 안 지나가? 아우 까보고 있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맛조개보다 훨씬 더 큰 대마조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저 오늘 그 녀석을 한번 잡아가지고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다가 왜 갑자기 한국에 대한 걸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 컨텐츠를 처음 올렸을 때 전 이미 한국에 있었고, 미국 컨텐츠와 한국 컨텐츠를 번갈아 가면서 올릴 예정입니다. 수요일은 미국 컨텐츠, 토요일은 한국 컨텐츠를 한번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히려고 그러려면 지금 바로 대마조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껴들지 마. 껴들지 마. 자, 여러분 오늘은 서해로 맛조개 아니죠, 바로 대마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에 대마조개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사람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환상이에요. 자 근데 이 대마조개는요, 이 외갈고리로 구멍에 딱 꽂은 다음에 팍 빼면은 걸려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일반 맛조개가 요만하면 대마조개는 한 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맛있게 먹을 건데 오늘 대마조개 킬러 한 명 데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마조개 킬러입니다. 제 로봉 더 멀리 꺼져! 야! 아이씨! 미안해. 나한테? 뽀찌. 비발레카. 자, 여러분, 물쪽 있는 쪽 있죠?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은혜야, 너 조개. 그거 아니야. 왜? 내 스타일이 있어. 뭐, 조개 스타일이 있어. 어이없네. 있어. 장인할게. 자, 여러분, 이 대마쪽의 구멍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외관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이 바닥을 쿵쿵쿵 이렇게 치면은, 그렇지! 그렇지. 춤춰. 쓰담이 오겠네. 저렇게 치면은 1분에서 5분 사이에 구멍이 하나 생긴다고 해요. 그 구멍에다가 요거를 탁 넣고 쫙 빼면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멍이 타원형처럼 생긴 거래. 그래서 은혜야, 저길로. 잘한다. 아이씨. 왜? 너처럼 되고 있어. 아니야, 너 근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어때? 좋아. 겹지? 겨워서 너 나랑 역겨워. 근데 이쪽에 콩콩 하면 있다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어? 이거 있지? 자 여러분 여기 구멍 하나 보이시죠?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개불구멍이야. 한번 일단 넣어봐. 야 너무 세게 하지 마, 그거 휘어. 꽤 깊이 넣어야 돼. 들어가? 아니 그게 아니야. 시간 차례.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뜯으면서 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한 마리 놓자면 어떡해. 네가 운전이라고 했다. 저희 4시간 운전하고 왔거든요. 저 혼자 다 은혜 옆에서 뻗어 잤어요. 여기? 어 아 약간 작은데 한번 해보자. 45도로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 어 쭉 넣어봐. 안 돼? 들어가. 뭐가 걸린 느낌인데? 아 여기 아닌가 봐. 여기요. 어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튀어나온 구멍은 보통 내 맘이야. 해봐라 해봐라. 야 너 그냥 어깨로 막 쑤셔넣는 거 아니다. 네가 길 만드는 거 아니야. 오오오. 아 뭔데? 오 있는데? 야 손으로 그거 우리 방한 장갑이잖아. 뭔데? 아이씨 돌이야 씨. 어 여기 구멍 있다. 어디? 어 여기 나 한번. 아 왜 내가 작은 구멍에 해. 어 자 여러분 물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두드려보자. 두드리면 좀 이따 나온다 그랬어. 이거 진짜 개불구멍이에요. 뭐 어떻게 잡는데? 개불구멍은 못해. 너 힘으로 넣지 마 지금. 이 새끼들아. 어 이건가? 저 여기 뭐 하나 동그란 거 보이죠? 어 네 아니에요. 자 뛰어 됐어? 어 이제 나올 거야. 어 이 구멍 아니겠지? 너무 직진 구멍인데 이거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쉽지 않네. 쉽다면서. 우리가 요령을 찾으면 쉬울 거야. 은혜야 한번 쭉 해서 안 나와. 은혜야 정신 차려. 이런 구멍 아니겠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구멍이어야 되거든요. 뭔가 쑥 들어가는데? 아 아니야 은혜야. 어? 조개 어 있다. 너 이거 가져갈 거야? 이거라도 우선 챙기자. 진짜 알이 꽉 찬 조개예요. 일단 챙기게요. 자나 들어가 있어봐. 대마조개 많이 잡으면 은혜한테 허락받고 놔줄게. 들어가라. 아니 지금 조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마조개 잡으러 왔는데 개라 됐네. 오빠 여기 했는데 무슨 지렁이 같은 거 나왔어. 지렁이 잡았네. 낚시에 가서 이거. 으씨. 이거 아닌가? 와 씨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너 잘 잡네. 너 오늘 이거 잡으러 온 거지? 이거라도 잡아서 뭘 해야지. 들어가. 와 이런 구멍이 아닌데 완전 타원형의 구멍이 있어요. 아, 제발 오늘 못 잡으면 은혜한테 맞아 뒤져. 은혜야 왜? 내가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릴 테니까 너가 그 뒤를 좀 이따가 따라와. 있다가 와. 없어. 어떡해. 이거 까방 형님 잡으셨다는데 전화해봐야겠다. 거짓말 쳤네. 자 여러분 지금 까방 형님이랑 통화했는데 여 가운데서 이쪽으로 뒷걸음질로 발을 쿵쿵 치면은 두보 지났던 거 앞에 구멍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은혜야 너 뭐야. 오 잡았어? 어. 아니 뒤지거잖아. 야 왜 버려. 모빌에 둥글둥글 해봤어요. 사이코패스 중 하나 넣어야지. 안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뒷걸음질 하면서 쿵쿵거리면서 가보자. 나 허벅지 아픈데. 이따 밤에 더 아플 거예요. 에헴.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가봐. 나는 고릴라 생각하고. 어, 오, 이 구멍이야. 잠깐만, 구멍이 좀 더 열려야 돼. 아, 이 구멍이 아닌가 봐. 여기 구멍 열린 거 아니야 방금? 내가 한 거야. 구멍을 네가 만들고 있었구나. 그 구멍 아니야. 어쩌라고. 이거 뭐야? 뭔데? 아니야 그거 죽인 거야. 있잖아.
리발 있네? 말랄랄라? 다 나봐서. 어, 이거 뭐야? 생선 대가리 발견했는데, 보고 대가리가 독 있어, 버려. 보고 형 아니야? 작별 한번 해. 오빠. 왜 추운데 여기 있어? 자, 여러분, 여기 뭐 구멍이 나왔는데, 어, 뭐야? 쑥 들어가. 그렇지. 어, 뭐 걸렸어. 제발, 제발. 응, 제발. 우와, 은혜야, 나왔어! 우와, 진짜 크지? 진짜. 진짜 나왔지? 어, 어떻게 했어? 여기 구멍이 딱 있더라고. 이거 봐봐, 여러분. 구멍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이즈 봐봐. 오, 너 얼굴보다. 작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대마쪼개입니다. 드디어 잡았다. 크기 보이시죠? 거의 15cm 이상 되거든요. 우와. 이게 어, 뭐야? 이거는 말미잘, 버려버려. 어때, 은혜야? 내가 이겼어. 너 우선 하나. 은혜야, 쑥 들어가. 어쩌라고? 방법 알았다. 야, 너네 다 꺼려. 여기 조심히 있어. 너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은혜야, 저거 얘기 주고. 조개 다 왔어? 이것 좀 줄까? 맛있게 먹어. 귀여워. 귀여워. 우리도 나와야지 오늘. 어, 오늘. 적잖아. 이거 구멍 아니야? 이런 게 또 구멍일 수 있거든요. 아니야. 흙이야. 굴빠치 났네. 아, 그래 여러분. 한 마리 잡아서 진짜 다행이다. 은혜한테 질 뻔했네. 구멍 하나 생겼어요 지금. 자, 이렇게 사선으로 딱 넣어보고 안 들어가면은 다른 쪽으로. 자, 여기도 안 들어가면은 또 반대편으로. 어? 잠시만. 아, 요건 아니야, 아니야. 야, 너 뭐 하냐?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 힘 주지 마. 어느 정도가 힘 주는 건데? 그냥 쑥 이렇게 들어. 너 어깨에 힘을 빼면은 힘의 강도가 있을 거야. 없어. 어, 미안. 자, 구멍 하나 있죠? 아, 이 각을 모르겠네. 와, 여러분, 역대급 어려워요, 저는. 구멍인가, 이거? 내 지능 리발. 구멍아, 나와라. 보고 대가리만 있지 말고 핀볼. 오늘 구멍이 안 보이는 날인가 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봐도 돼? 아, 짜증나네. 내가 한번 봐도 대가 짜증나. 야, 이거 한 마리 잡고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오랜만에 기깔난 한입할 수도 있겠는데. 한 마리 잡으면은. 그래도 은혜랑 같이 왔는데 좀 잡아야 되거든요. 제발 나와. 어기야, 귀여워라. 자, 여러분, 지금 간조예요. 제가 지금 물이 찰 건데, 차기 전에 빨리 꺼내야 됩니다. 뭔가 살짝 지금 요렇게 모양이 나 있잖아요. 이런 데인가? 자, 일단 한번 쑤셔볼게요. 쑤셔, 찔러, 쑤셔. 아니에요, 지금. 이건가? 아니. 나 동해로 돌아갈래. 은혜, 우리 이런 조개라도 가져가자. 자, 여러분, 요런 거라도 지금 챙겨야 돼. 왜 이렇게 심각해, 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어, 여기 조개. 아, 뭐야, 이씨, 뒤진 거잖아. 조용히 좀 해봐. 알았어, 미안해. 아, 이거 뭐 아닐 건데. 들어가. 아우,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다 봤다. 터득했어? 비밀이야. 기대 좀 해보자. 나오기만 해봐. 그렇게 찾는 건 맞지? 근데 그분들은 땅을 치는 게 있던데. 기계가? 아니, 그냥 쇠봉. 오빠가 내 쇠봉이 되어줄래? 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발 쿵쿵 좀 알겠어. 하고 다녀. 와, 뽀로로다. 오빠. 아니야, 이제 일로 와. 필요 없을 것 같아. 일단 조개랑 조개는 다 잡고 작전 변경이야. 아까 줬잖아 친구. 자식 네가 가져와. 네가 줬으니까. 어? 멍이야. 이거 뭐야? 개 큰데? 어, 내가 해볼게. 오오오오 천천히 천천히. 오. 아, 뭐야? 잘 들어온 거 아니었어? 여기 한번 봐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공부하고 있어. 오기 전에 봐야지. 조개 팠어. 그 꼬챙으로 조개 어떻게 팠어? 다섯 개만 더 있으면 우리 컨텐츠 성공이야. 이런 게 다 구멍인가 혹시? 아니겠죠 이거? 아우, 아니야 아니야. 아, 힘들어. 낡은 개 커졌네. 왜 그렇게 힘으로 넣지 마. 손 덜덜 떨리면서. 제발 나와. 제발 나와. 부탁이야. 오오. 뭔데? 조개 껍데기야, 씨. 구멍이 많으면은 많이 쑤셔보겠는데, 구멍이 많지 않아가지고 못 쑤시겠어요. 이거 너무 큰데, 타원이 형? 조개인 것 같아. 조개야? 몰라, 씨. 아, 안 할래, 이거, 씨.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따 밤에 더 어지럽게 해줄게. 야, 너 진짜 너 왜? 저거 왜? 못 들었잖아,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아이스바스 뭐 있나 한번 봐봐. 어디? 야, 일로 와. 우리 이제 가야 돼, 여러분.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갯벌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간만에 구멍 봤습니다. 아, 진짜. 와, 이거 뭐 아닌가 보다. 너무 어렵다, 이거. 그냥 동해안 앞바다에서 짜져가지고 해루질 하는 게 100번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은혜 저기서 혼자 지금 왕따처럼 저기 있는데. 은혜야, 일로 와! 저렇게 저 말 안 듣네. 삥도 나갔어, 지금. 내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롯밤 레끼. 자, 되는 데까지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잠시만, 여기서 해루질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 잠깐만, 이거 조개 뭐야? 누가 대놓고 이거 낚시질 하는 거 아니야? 안에 있는 거야? 있다. 누가 잡아놓고 나 테스트 하는 거 아니겠지? 들어가라. 아싸. 다섯 마리. 야, 씨, 여기 해루질 해야겠다. 들어버려. 네, 안 할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여있는 물이라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맞추기 임무를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겠다 이러다가. 네 발. 네 발. 하나둘씩 가다 만난다. 은혜야. 나는 로맨틱한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록 같은 거죠? 뭔데 이거? 몰라. 어, 이런 거 만지지 마. 독이는 거 만지. 어, 뭐야 이씨. 너 혼자 얌생이처럼 구멍 찾아가지고 파지 마라. 헤헤헤. 어, 뭐가 있어. 아니야. 뭐 걸려있어? 여기? 어? 조개 뒤진 거잖아 이씨. 자, 여러분, 맞쪽에 구멍일 것 같은 구멍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쭉 들어갔어. 아, 쭉 들어갔는데? 없어, 없어. 알겠다. 설마. 맨바닥이 아니라 물가를 봐야 되나 봐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구멍이 열려있어요. 이 구멍에 각도를 잘 찾아서 쑤시면 되는데, 구멍 나오는데 조개가 안 나와요. 은혜야! 잡았어? 잡지 못했는데, 구멍이 열리는 거 알았어. 못 잡았으면서 왜 이렇게 먼 길을 불렀어? 너 뭔데? 조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조개 스타미나 좋다는데, 들어가라. 은혜야. 왜?
여기서 하는 거였어. 여기 물 있는 데를 이렇게 쳐. 여기 구멍 생기지? 어디? 여기 구멍 어디? 생겼거든 방금? 어? 아씨 방금 아 안에서 우셨나 봐. 근데 여기 이렇게 뒤로 걸어. 그러면 파도가 들어오면서 구멍이 생겨.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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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득템 리발 조개 또야? 네 뒤진 거 리발. 자 그럼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런 조개들 있죠 다 줍줍 뒤졌네. 요거 살았겠다. 뒤졌네. 롯데네 나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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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네. 아니 물이 들어올 때 이제 구멍 찾는 법 알아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자 그럼 구멍 하나 나왔거든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우씨 캐럿기야. 어 무거워. 아 제발. 아 아직 걸려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박살 냈어. 와 이거 알겠는데. 엄마랑 할래가 있어. 내가 이따가 출발해볼게. 너 코 수영할 그거는 잖아. 으 개싫어. 그러고서 언제 뒤에 봐? 우리 나갈 때 상원이 형이 생겨. 상원이 안 생기면 다시 집에 가고 싶다. 몇 마리지 우리? 한 마리. 잠시만요. 여기 물 다 빠질 때까지 계속 하긴 할 거거든요. 일단 조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현재 조가 어 맞네. 대마쪽이 저거 진짜 큰 거야. 근데 지금 7마리 대마쪽이 한 마리면 대마쪽이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맞아 해볼게요. 구멍 나오면 다시 찍을게요.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 구멍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쑤셔 찔러 쑤셔 찔러 제발. 아 근데 아까 계속 오빠 마지막 구멍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 알았어 한 번만 더 뛰어보고 끝낼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맛조개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걸로 콘텐츠 되겠어? 되겠냐 이거 한 마리만 있겠냐 은혜야? 기다려봐. 아니 아니 기다리지 말고 카메라 다 따라와봐. 여기 더 있다 이래야. 자 여러분 제가 설마 4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서 고작 한 마리 잡아왔겠습니까? 비하인드 영상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저 형님 저 편집자 성훈인데요 잡는 영상이 없는데 와 곰팡이 분들한테 이렇게 구라치시면 벌받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키독스 구독과 좋아요 홍보 그만해 이 새끼야. 사실 여기 10마리는 오는 길에 사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멀리 데려왔는데 먹을 거라도 가지고 와서 콘텐츠를 찍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다가 시장에서 사왔어요. 정말 개빡친 게 뭐냐면요 은혜 요거 한 마리 얼마인 줄 알아? 1,000원. 1,000원입니다 왕복 10시간 페루질 3시간 총 13시간 동안 노력해서 한 마리 잡은 그 값어치가 1,000원이래요 이봐 애초에 4,000 먹을 거랬어요. 엄청 비싼데? 비싸죠 여러분. 최저시급 요새 9,000원 가까이 되지 않나? 우리 13시간에 1,000원 벌었네. 아니지 나와 함께 데이트를 갔잖아. 아 운전 10시간은 저 혼자 다 했거든요. 리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대마조개들로 뭘 해먹을 거냐면요 조개하면 뭐예요? 조개구이. 그렇죠 바로 조개 김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은혜가 굉장히 김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밥 안에 요 조개를 딱 넣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고로 여러분 참고로 요 대마조개는 맛조개가 새끼고 대마조개가 큰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다른 종류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래끼들 손질하기 전에 씻어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샤워 샤워 눈물 샤워. 그게 뭐야? 소름 돋았어. 새로 하는 거야? 두 번 다시는 하지 말아줘. 하나 둘 셋. 와랄랄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조개 다 깨져요. 사살 포시. 솔직히 샤워 샤워 눈물 샤워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샤워 샤워 눈물. 도찐 개찐이 바른 말 아니야? 찾아보자. 근데 이거는 100% 내가 맞거든. 바르고 고무를 쓰지 않았는데 바로 쳐버리네. 쳐 맞는 게 더 빨리 배울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워터야 도도도도도도도 김은혜 리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코끼리 조개 같이 파워 보이시죠. 자 요게 흔히 촉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몸통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요 녀석을 손질할 건데 여기 겉에 막이 있어요. 살살살살 긁어줍니다. 몸통 쪽으로 해가지고 칼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분리했으면은 요렇게 몸통이 나와요. 엄청 길지 은혜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 촉수라고 그랬잖아. 그 반대편 여기를 잡고 쭉 당겨주시면 돼요. 오쉣. 이 축소 부분을 돌아서 이렇게 잘라주고 벌립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 원래 조금 더럽거든. 얘는 뻘을 많이 안 먹을 느낌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모래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도도도도도도.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뒤집으면요 요 실 같은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랑자. 랑자가 뭐야? 창자. 너 아직도 리을 법칙 모르니? 정단 줄 알고. 아 내가 이따가 좀 그런 말을 많이 했구나. 정말 미안해 은혜야. 내가 너를 아주 더럽혀놨구나. 근데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가 나를 더럽힌 거. 자 요것도 모래를 먹으면 뻘이기 때문에 좋아 버려. 자 그리고 위를 한번 더 도저도저도저도. 자 그럼 먹을 수 있는 촉수 부분 손질은 끝이 났습니다. 자 요렇게 다 된 거는 여기다가 바로 관역판 50점.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 개멋있지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개멋있지. 아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내장이거든요. 뜯어봐서 뭐, 아니죠 안에까지 내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사실 요거를 쭉 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터졌죠. 아우 쉣.
마스트 워터야. 개 싫어. 그냥 라삭해서 싹 다 날려줍니다. 아깝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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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자 그리고 벌리면은 이게 다 뻘이에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몸통 부위도 다 완성됩니다. 파세 몇 점이야? 아씨 몇 점인지 물어봐도 돼? 안 돼. 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 마리도 싹 다 손질 한번 해줄게요. 라삭 라삭. 야 너가 해. 카메라 그거. 네가 해. 네가 해. 이거 어차피 다 편집인가. 너 원래대로 그냥 귀 이렇게 딱 주고. 아 원래 이래요. 이게 정상이야.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를 손질했으면 칼 말고 요걸로 안전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싹싹 긁어주면은 금방 돼요. 나무리로 밑에 싹 하면은 어유 요렇게 쉽게 됩니다. 요거는 뭐 개인적인 꿀팁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어디서 봤잖아. 네이버 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개살을 싹 다 발랐습니다. 10마리 분량인데 굉장히 많고 무게도 무거워요. 거의 한 1kg 가까이 갈 것 같거든요. 재보자 내기야. 근처 가는 사람은 이기는 거지. 난 650. 너 아까 1kg라고 해. 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내기로 들어가면 내가 좀 더 디테일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나 760. 되게 애매하게 60 이렇게 곱살이 껴버리네. 둥둥 뚜루둥 띵. 아싸! 너 근데 곰팡이 분들한테 거짓말 쳤잖아. 1kg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1kg야 반토막인데. 아이고 곰팡이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내기 이겼어요. 여러분 봐주세요. 뭐냐면은 곰팡이 분들 나랑 해요 하는 거야. 아니야 미리 말했어야지. 너 소원 말했었잖아. 귀속말로 지금 방금 얘기 안 했는데 개소리 하지 마. 아니 한번 해. 하나 둘 셋. 곰팡이 여러분 나랑 해요. 은둥이 분들 이렇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은혜한테 이. 자, 여러분 얼핏 보니까 1kg쯤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요 조개살을 그냥 김밥에 넣어서 먹으면은 맛이 없고 굉장히 비릴 겁니다. 심지어 지금 생으로는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때문에 아주 맛있게 하려면요 찹쌀 튀김으로 하나 해가지고 김밥 안에 넣어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랍 더 로게. 미쳤지? 해파리 같아. 와 냄새도 해파리 같아. 조개 냄새가 이래 원래? 왜요? 원래 조개 냄새 이래? 어. 제가 사실 물에 빠져있는 조개는 싫어해요. 그 조개 맛은. 근데 조개 구이 같은 건 또 먹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전분가루에 싹 다 버무려줄 겁니다. 근데 전분가루 하면 또 뭐예요? 감지. 라가리 닥쳐. 자 여러분 요 감자 전분을 쟁반에다가 쫙 이렇게 좀 해주고 요렇게 하나 딱 들고 띠리리리리 던져봐서 그냥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이미 물기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잘 스며듭니다. 자 그래서 다 된 거는 여기다 꺼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싹 다 하나하나 해주고 들어갈게요. 라삭라삭. 아니야 은혜야 카메라 그거 빨리 도와. 뭘 라삭라삭. 야야야 그런 식으로 카메라 내리면 이거 진짜 같잖아. 내가 다 하잖아 사실. 나락나락. 자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를 싹 다 버무렸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진짜 너가 안 집어줬잖아. 이걸 어떻게 주워 먹어. 그냥 먹으면 되지. 어차피 다 뱃속으로 똑같은데. 그럼 너 내일 깨깡구쳐 먹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을 싹 다 튀기러 갈게요. 야야 빨리 와. 빨리 안 오면 전분으로 정수리에 흑채 뿌리듯이 뿌린다. 그럼 사람들이 너 탈모인 줄 알겠지? 자 냄비 튀 그리고 바로 파이어. 뿌리야.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턱에 깨묻은 거 진짜 짜증나. 야 빨리 말해. 그런 거 벌써 나왔을 거 아니야. 성훈아 이거 너 조그맣게 모자이크 할 수 있니? 혹시 홍보해도 되니까 한 번만 해줘. 튀긴 정육이 완전 세빙이야 세빙. 어너너너너너너. 왜 마이트가 좀 양아치같지? 오늘 컨셉 약간 그런데 눈치챘구나. 봐라 이거. 그건 깡패잖아. 깡패는 이렇게 안 하지. 마 돈 있나? 마 없으면 가서 사모으라. 그건 건달이지. 아 달라? 아 그래 마 오늘 스포츠카 뽑았는데 마 타라. 경상도 사람이야. 아 너 부모님이 경상도여가지고 절대 지역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요 조개라를 한번 넣어볼게요. 야 너무 맛있겠는데? 얘네가 전문 때문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뭐를? 이거 넣을 거. 카메라 들고 준비해. 멘트 하면서 큐! 못하겠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열어버섯. 없네.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뜯어버섯.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튀겼는데 저는 조개가 굉장히 따뜻해 굳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흐느적하고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You smart. 애드립 애드립. 아, 너 확실히 이상해 그거 너무 싫어. 르마트 이거? 그럼 이렇게 하자. 너가 나 여기를 쳐. You smart. 아니야. 너가 치고 내가 르마트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데 You smart. 이건 아니지. 너 쳐. 르마트. 아씨 누가 그렇게 세게 쳐.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버려버려. 자 여러분 요렇게 만들어졌으면은 나머지도 싹 다 튀겨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마조개를 싹 다 전분에 튀겼습니다. 비주얼 보세요. 어때요? 그냥 컨텐츠 망했다 너 때문에. 그냥 잡는 부분에서 한 마리 잡았는데 요리할 때 잘해야 되는데 뭐? 그냥? 오늘 왜 이렇게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건달로 해줄게요. 아니 그냥 하지마. 은혜야 그냥 오달수? 네 반갑습니다. 저 오달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넣을 김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김밥을 말아본 적이 없어. 만들어본 적도 없고. 자 근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싹 다 준비돼서 무빙. 요즘에는 아예 김밥하라고 요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한번 간편하게 사봤습니다. 자 이제 요 도마에다가 이거 어떻게 해 은혜야 나 떨려. 나 아니, 처음 잠깐 밥을 먼저 준비. 어 예 밥 없잖아. 너 밥 안 하자. 밥 맨날 하는데 뭔 소리야.
오늘 자신이 있나 보군. 여러분, 어서. 어허! 딱 봐도 조금 전에 한 거죠, 컨텐츠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람기름과 로금으로 밥에 미리 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김밥 먹을 때 심심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자, 로금. Right. 자, 여러분, 이제 이 밥을 싹 잘 조져주고. 파치.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 눌러피면 됩니다. 밑에 채우지 말고 위에 채워, 좀. 지도 안 해봤으면서 너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나 해봤어, 전 남친한테. 나한테 쉬운 유부초밥만 해주더니. 전화해. 뭘 전화해? 마, 은혜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게맛살 하나 넣고, 람무자 하나 넣고, 로웅 하나 넣고. 왜요? 목술 너무 싫어. 램 하나 넣고 위에다 해 올려. 자, 그리고 나서 조개살들 있죠, 요 앞에다가 쫙 깔아볼게요. 야, 이거 맛있겠다. 이게 김밥에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단무지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요런 튀김 하나 있으면은 식감이 좋아져서 진짜 맛있을 겁니다. 이제 말면 돼?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이렇게. 밥을 꾹꾹 눌러줘. 아니, 손으로 누르지 말고 여기를. 야! 안 돼! 아, 살릴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뱃속으로 들어온 똑같아. 야, 이거 나 잘하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참기름 같은 거. 아니지. 밥을 붙인다고? 그렇지. 딱 끝에, 가운데, 맨 끝 이렇게. 그거 너무 많이 했잖아. 원래 한두 알씩 하는 거야. 저렇게 하고 여기에 그거 발라줘야 되잖아, 람기름. 이날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어우. 사실 이게 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밥이 썰 때 잘 터지기 때문에. 아니, 자. 누가 그걸로. 아, 필살기 안 터지게 해, 여러분. 날카롭게. 필살기 써야지. 오! 나 잘했지, 은혜야? 그 칼로 하면 다 잘해. 아니거든, 장난 아니야? 와우! 언빌리버블! 사실 근데 여러분, 김밥 한 번에 썰더라고, 고수들을. 보여줄게. 하지마. 와우! 석세스풀! 어때, 은혜야? 근데 잘하지? 그걸로 쓰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잘했어. 아니, 잠깐만. 자, 여러분, 은혜가 이제 할 거예요. 아, 진짜 얘는 모르네. 아. 아, 더 좋다. 너 잘한다. 와, 너 근데 진짜 잘 쓴다, 은혜야. 뭘 꼬라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은혜야, 이번에 너 차례야. 너 나한테 걔 뭐라 했지? 너 얼마나 하는지 보자.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 되게 잘 됐거든요, 지금. 너 확실히 근데 잘하긴 한다. 얘는 걔 모르네. 오씨. 야, 미쳤냐, 진짜. 말자. 뭘 말자야. 아, 좋아.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너도 좀 날 무섭게 해줘. 오케이, 자. 맞아, 올리고. 옛날 사람. 한번씩 올리고. 개 싫어. 자, 이렇게 딱 세 개 올리고. 자, 이제 터지면 따밤한데. 왜 너는 터뜨려 놓고서 나한테는 못 터뜨리게 해? 너 내 따밤 때려. 서로 때릴 수 있는 만큼 제일 세게 따밤. 나 이거 말리는 거 알지? 손. 탕 치면 너 바로 콕도 다 부러져. 오케이, 자, 갑시다. 자. 말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블랑카 아니야? 에이, 은혜야, 터진다. 우와, 은혜야, 너 진짜 잘한다. 자, 말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빠바밤. 야, 은혜야, 너 진짜 잘했다. 룩삭룩삭. 오, 예. 뽀이. 잠시 대기, 도전. 도전에 받아들이지. 개 싫어. 야, 안 썰려, 어떡해. 아니야. 제발 터져. 우와, 우와, 지렸다, 지렸다. 자, 여러분께서 대마조개 튀긴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딱 김밥 한번 보세요.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죠? 깨! 아니죠. 레. 야, 장난 아니다, 너. 우리 텔레파시 통통. 그럼 오늘 텔레파시니까 go to bed. 안 돼. 왜 안? 아니, 요런 데서 이렇게 금지어. 내가 요새 선배한테 안 돼를 이렇게 X로 안 돼 이렇게 하거든. 멍! 여러분, 깨를 쫙 뿌려줘야 맛이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대마조개 튀김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따로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그냥 또 먹으면 맛이 심심할 수 있으니까 레리아리로르. 좀 바꿔야겠네. 레로. 아씨, 망했어. 여러분, 우선 먼저 뭔가 싫다. 나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조개는 조개 구이 말고는 안 먹거든요. 근데 약간 이상한 비호감 냄새 안 나는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대략의 소스에 콕 찍어가지고 바로 먹을게요. 초배를. 송이버섯 모양이야. 그냥 오징어 튀김 같아. 아, 그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그런 느낌. 그리고 조개 향 있잖아, 바다 향. 그것도 안 나요. 제가 그거를 싫어해서 안 먹는 거거든요. 야, 그거 맛있게 생겼다. 그거 대략에 콕 찍어. 아, 근데 이거 나 대략이 싫은데. 그럼 그냥 먹어봐. 아, 뭔가 무섭고. 어쩌라는 건데, 빨리 먹어봐. 찍어 살짝. 찌룩찌룩. 어때? 괜찮지? 무슨 맛이야? 테리야끼. 아니 말고 약간 식감이라는 거야. 그냥 진짜 튀김 맛? 그냥 딱히 조개의 맛 그런 게 안 나지? 새우튀김, 뭐 오징어튀김. 근데 새우튀김이랑 오징어튀김 완전 다른 거 아니야? 난 똑같아. 그러면은 요거를 옷을 벗겨서 먹어볼게요. 이거지? 이건 좀 다를 거야. 근데 이거 살 봐봐. 그냥 오징어 같을 거 같지 않아? 불가사리 같아. 근데 여러분, 냄새가 저는 약간 해파리 옛날에 먹었을 때 그 쉰내 있죠? 약간 그 냄새가 나가서 좀 걱정해요.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신기하게 맛이 없어. 무맛이야. 맛이 없어. 너 먹어봐. 이거 좀 먹어. 초록초? 바나나 맛? 미친 느낌이세요? 회의 선물 먹고 바나나 맛 난다는 느낌 어딨어요? 나! 자 그러면은 아빠 김밥 좋아하는데 알았어. 자 대망의 요 김밥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대마족의 띵이니밥 바로 먹어요. 초베르. 야! 맛있어? 대마족이 때문에 식감이 미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따로 먹었을 때보다 김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맛있네. 아 근데 간장을 좀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밥에 간이 너무 안 돼있어요. 은혜가 잘 못 돼가지고. 나 중국어. 기다려. 아 나 중국어. 아 기다려봐. 기다려. 에? 자 요 란장을 어넌 요거 딱 하나 해가지고 톡톡톡톡 간장에 절인 대마족의 오징어기가 바로 초베라. 그럼 미치소요. 근데 여기서 꿀팁 뭐냐면요. 자 여러분 먹다 남은 부수기 제들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몰라. 네 먹어. 그냥 간장 찍어 먹어 그냥. 알아서 그렇게 안 해도 보여요. 주름주름. 주름주름. 처음에 조금 싱겁거든 그치? 응. 맛있어? 응. 오 박수. 은혜가 왜 이렇게 김밥을 좋아하냐면요, 어렸을 때 은혜가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 생일파티 하면 저희 때는 패스트푸드점 있죠, 맥도날드 KFC 요런 데서 모여가지고 생일파티 했는데 은혜는 김밥 천국에서만 파티를 해가지고 그때 김밥 많이 먹고 이러고 좋아했다고. 맞지? 왜 거짓말해? 근데 식감 어때? 아 맛있어. 이거 그... 하나 더 먹을래. 이거 큰 거 있는 거. 아 그래 저거. 아니 왜 주름해? 아니야 했잖아. 아 주름이 아니야. 아, 뭔 그래? 소리야. 어 주름 안 했어. 어 아! 오케이. 아니 줄라고 이래. 야 이거 식감 근데 괜찮지? 진짜 맛있어. 자 얼른 먹어봐. 주룩주룩 주룩주룩. 와우 어때 맛있어?